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V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는데 마침 국정감사도 마무리 국면이어서 정 의원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하고 이런 사실을 사무총장을 통해 직접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조사를 받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윤리감찰단은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판 공수처라고 한 조직으로 당의 결정을 거스르지 말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정순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의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정 의원 체포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는 오는 28일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정정순 의원이 처음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표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결 시 방탄국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럴 바에야 정 의원의 결자 해지가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순 의원으로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국토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대체로 마무리돼 불출석 명분이 분쇄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 가결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이 결국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검찰에 자진 출석할 거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